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수미 씨가 25일 향년 75세로 별세했습니다. 김수미 씨는 갑작스럽게 심정지각 발생해 이날 오전 8시경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아침 김수미 씨는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빈소는 서울 한양 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그녀의 인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로 데뷔. 김수미 씨는 1971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이후 주로 TV 드라마에 출연해왔습니다. 데뷔 초에도 이국적이고 개성있는 미모를 자랑했으나 당시 선호되던 스타일은 아니어서 데뷔 후에도 한동안 무명생활을 하였습니다. 의외로 연예 활동 초기부터 진행자 경력이 있는데 1982년부터 MBC 오늘의 요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1987년부터는 MBC의 토요일 정보 총집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김수미, 본인의 이름을 내건 예능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씩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방영한 국민농촌 드라마 전원일기의 일용 엄니 역으로 무려 21년 동안 열연했는데 처음 촬영할 당시 겨우 32세의 나이에 시골 할머니 연기를 했고 아들인 일용이 역할을 박은 수보다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들보다 나이 어린 엄마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수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다 조그맣고 아주 어려 보이는 외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수미는 이 드라마로 1986년에 MBC 연기대상을 받았는데 조연 역할인데도 최초로 연기대상을 받았을 정도로 존재감이 매우 강한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조연 역할이 연기대상을 수상받은 사례는 김수미가 유일한데 그만큼 김수미가 일용 언니의 배역을 실감나게 잘해서 할아버지들이 방송국으로 팔레터를 엄청나게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 일용 언니 역할을 한참 하던 시절 노인 분장을 지우고 어린이 영화 우렴의 3편과 4편의 김박사 역할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1988년 어린이 영화 용호치에서 일본 야쿠자 두목 역으로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출연 당시 이미 30대 후반임에도 그녀의 미모는 여전했습니다. 그녀의 결혼. 김수미는 결혼을 약속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조실부모했다. 대학을 안 나왔다. 직업이 연예인이다라는 세 가지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김수미는 대학은 다시 가면 되고 연예인은 그만두면 되지만 부모님 불화가신 건 내 의지가 아닌데 너무하다. 아주머니도 딸이 있는데 내일이라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딸도 똑같은 잣대 들이댈 거냐 라고 했고 그 길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게 됩니다. 이후 한참을 연애 못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 전 김수미가 너무 남편을 안 만나주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라 라고 해서 예의상 갔더니 김수미의 손을 꼭 잡고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라며 보듬어 주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시어머니의 인품에 마음을 열고 결혼까지 성사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를 마음 깊이 존경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8년에 비사 최고급 대형 세단을 구입했는데 김수미의 전속 운전기사가 2차에 탑승해서 단지 시동만 걸었을 뿐인데 차량이 급발진하는 바람에 당시 김수미가 출연하고 있었던 연극에 공연 벽보를 붙이고 계셨던 시어머니가 차에 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수미는 피해자 신분으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인품을 보고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존경하던 사람을 너무 어이없게 잃은 파쇄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2000년대 초에는 수년 동안 병에 걸려 연기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비사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강력하게 급발진 결함 규명 및 보상을 요구했으나 결국 패소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별세 소식.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로 별세했습니다. 김수미 씨는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아침 김수미 씨는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지난 5월과 7월 누적된 공연과 방송 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9월에는 활동 중단 이후 처음으로 홈쇼핑에 출연의 모습을 공개했지만 컨디션 난조를 보여 많은 이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얼굴이 붓고 숨찬 모습을 보여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낳은 바 있기도 한데 현재 소식에 많은 이들은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방송에서 모습을 보여왔기에 많은 이들의 충격과 안타까움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타사 흔적은 없으며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들에 의하면 김수미 씨의 사망 원인은 고혈당 쇼크로 당뇨 수치가 500이 넘었다고 합니다. 고혈당 쇼크는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인데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김수미, 김영권과의 마지막 통화 내역. 실제로 김수미는 14년간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혼자 짊어져야 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딸 정주리, 아들 정명호, 배우로 활동하는 며느리 서유림 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부고 소식에 선후배 동료들의 수많은 애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미 씨의 별세 소식에 동료 배우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전원 얘기에 함께 출연했던 박은수는 김수미라는 배우와 20년을 연기했는데 참 센서티브하고 훌륭한 연기자라고 생각했다라며 다른 선배 연기자들도 계시지만 김수미도 전원 얘기를 살린 연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회장님 내 사람들의 함께 출연해왔던 김영권은 상당히 많이 베풀고 살았다라며 전원 얘기할 때 20년을 보내면서도 점심 챙기면서 여러 사람 같이 먹을 수 있게 준비하고 베푸는 것을 좋아했다라며 애달픈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김영권은 2주 전 김수미 씨와 통화를 했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목소리도 좋고 같이 일하면서 건강 안 좋은 건 알았는데 곧 회복되겠지 생각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은 당시 통화에서 김수미에게 별일 없지, 오빠, 잘 지내요 라면서 안부를 물었다. 나도 잘 지낸다라고 했더니 오빠 건강 잘 챙겨 나이 들고 그러니까 건강 잘 챙겨야지 편안한 날 한번 봐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이야기를 듣고 믿어지지 않았다 라고 보고 소식에 황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수미의 과거 발언 재조명. 특히 김수미 씨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과거 발언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가문의 영광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김수미 씨는 당시 아침에 혼술에 한 잔 먹고 진심으로 가문의 영광 영화를 찍었을 때가 참 행복했었다라며 제작자한테 전화했었다고 하는데 이후 가문의 영광 영화를 찍고 나니 역시나 젊음을 몇 년 찾은 것 같다라며 다시 영화 촬영에 복귀해 행복한 마음을 드러냈었습니다. 특히 김수미는 내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다. 변희봉 선생님이 81세 돌아가셔서 내가 나이를 세봤더니 6년 남았더라. 사람 이름 모르니까? 그때 가문 식구들과 만나서 내 젊음을 찾아 찾고 싶었던 것 같다. 75세다. 얼마나 더 살겠어. 라고 당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배우로서의 활동도 기대가 됐었던 김수미 씨의 갑작스러운 비보 소식에 많은 애도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1949년생 김수미는 1970년에 탤런트로 데뷔해 그동안 수많은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방송에 출연해왔는데 특히 뛰어난 요리 솜씨로 음식 사업도 펼쳐왔습니다. 최근에는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영된 예능 회장님 내 사람들에 출연했고 지난해에는 주연을 맡은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즈도 개봉했는데 올해 5월까지는 연극, 친정엄마로 관객들과 만나기도 했으나 올해 5월 건강상 이유로 입원하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현재 많은 이들의 애도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